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올해 수능일에는 예년보다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한파 걱정을 덜 수 있을 전망입니다. 하지만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나고 미세먼지가 심해질 것으로 예보돼 수험생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내 연구진이 뇌에서 일어나는 충동 행동의 조절 원리를 밝혀냈습니다. 우발적인 범죄를 줄이는 건 물론 주의력 결핍과 같은 정신질환 치료에도 활용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최근 한 살 미만 영아에게 접종하는 결핵 예방 주사에서 독성 물질인 비소가 검출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비소가 백신으로 유입된 원인은 무엇이고 인체에는 얼마나 위험한지 과학 본색에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이른바 거짓말 탐지기로 대표되는 심리 분석 기술이 최근 범죄 해결에 중요한 자료로 쓰이고 있습니다. 진화하는 심리 수사의 다양한 기법과 이를 활용한 현장 이야기를 사이언스 CSI에서 들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올해 수험생들은 수능 한파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일교차가 무척 크고 미세먼지가 짙어질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입시하면 떠오르는 매서운 영하권 추위. 하지만 최근에는 수능일 한파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포근한 날이 많았습니다. 서울 기준 1993년 이후 25차례의 수능일 중 일 최저기온이 영하로 떨어진 날은 단 6차례. 나머지 해는 대부분 평년 기온을 1도에서 6도나 웃돌았습니다. 지난해에 수능 한파가 있었지만 올해는 걱정을 덜 수 있을 전망입니다. 예비 소집일과 수능일 모두 맑은 날씨에 영상의 기온을 보이면서 예년보다 높겠습니다. 올해 수능일은 이동성 고기압 영향권에서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이 됩니다. 특히 아침 기온도 영하로 떨어지는 곳은 없을 것으로 보여 입시 한파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나 수험생들은 심한 기온차에 대비한 옷차림이 필요합니다. 특히 대기가 안정되고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미세먼지가 심해질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이번 겨울에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한다고 해서 걱정 많으실 텐데요. 미세먼지 발생의 주범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석탄화력발전소입니다. 네, 그런데 앞으로 석탄발전소 7기를 더 짓기로 해 미세먼지 대책과는 엇박자가 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황선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 석탄화력발전소는 모두 16기입니다. 여기서 배출하는 초미세먼지는 2015년 기준으로 한 해 4만 8천여 톤, 전체 초미세먼지의 14%를 차지합니다. 특히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발전소는 문제가 더 심각하지만 아직 7기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가 많은 봄철에는 일부 노후 발전소 가동을 중단합니다. 앞으로는 가동 연한이 아니고 실제로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양이 많은 발전소로 셧다운 대상 발전소를 전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이지만 가동을 완전히 중단하지 못하는 건 전력 부족 사태가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싼 에너지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하기에는 현실적 한계가 있고 이런 미세먼지와 같은 부작용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의 것들을 활용을 하면서 우리나라 전체 에너지 체제를 다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요. 문제는 석탄 발전소를 오는 2022년까지 7기나 더 짓는다는 점입니다. 이미 부지 선정과 공사가 상당 부분 진행돼 지금은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이 정부 입장입니다. 석탄 의존도가 큰 에너지 구조를 하루아침에 바꾸긴 어렵습니다. 또 탈원전 기조와 석탄의 발전 단가가 가장 싸다는 점도 요인입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미세먼지 고통이 석탄 발전소 추가 건설을 선뜻 납득하기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YTN 황순욱입니다. 흡연, 고혈압, 당뇨병이 남성보다 여성의 심장 건강에 더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옥스퍼드대 세계보건연구소의 엘리자베스 박사 연구팀이 7년 동안 40에서 69살 남녀 47만여 명의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고 미국 CNN 뉴스 인터넷판 등이 보도했습니다. 조사 결과 고혈압 여성은 83%, 흡연은 55%, 당뇨병은 47%나 남성보다 심근경색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이런 현상은 연령과는 관계가 없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영국 의학 저널 최신 호에 실렸습니다. 우리나라 성인 흡연율은 계속 줄어들고 있지만 폭음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소년들은 신체 활동이 부족하고 패스트푸드나 탄산음료 섭취는 계속 늘어나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건강영향조사 결과 담배를 피는 성인 남자의 비율은 지난해 38%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담배값이 인상된 2015년보다 더 줄었습니다. 하지만 성인 남자 2명 중 1명과 여자 4명 중 1명은 월 1회 이상 폭음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폭음은 한 번의 술자리에서 남자는 7잔, 여자는 5잔 이상 술을 마신 경우입니다. 일주일에 중간 강도로 2시간 30분 이상 운동을 하는 사람은 2명 중 1명으로 최근 3년간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30살 이상 성인 가운데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고콜레스테롤 혈증을 가진 사람은 지속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비만이 36%, 고혈압이 27%, 당뇨병이 있는 경우는 10%로 나타났습니다. 안과 질환으로는 당뇨 망막 변증과 나이로 인한 황반 변성이 많았습니다. 중고등학교 청소년들은 하루 60분 주 5일 이상 운동하는 비율이 14%에 불과했고 여학생의 경우는 7%로 훨씬 낮았습니다. 주 3회 이상 패스트푸드를 섭취한 학생은 21%, 탄산음료를 마신 학생은 35%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금연과 절주, 적절한 영양 섭취 등 건강한 생활습관이 고혈압이나 당뇨 등 성인병을 예방하는 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한영규입니다. 순간적으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저지르는 우발적 범죄가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국내 연구진이 뇌에서 충동적인 행동이 일어나는 원인을 찾아내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비스가 불만이라며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도우미 문제로 다투다 손님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노래방 살인사건. 하나같이 순간적인 감정이나 충동을 조절하지 못해 일어난 범죄입니다.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뇌의 특정 신경세포를 활성화하면 이런 충동을 조절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동물 실험을 해봤습니다. 쥐가 우리 안에서 산만하게 이리저리 움직입니다. 하지만 머리에 연결된 광케이블에 빛을 쪼이자 곧바로 침착해집니다. 빛으로 뇌의 특정 세포를 활성화했기 때문입니다. 이 세포는 도파민과 관련된 신경세포 가운데 수용체 D2형으로 불리는 신경세포입니다. 특히 감정과 정서를 담당하는 편도체에 있는 D2형이 충동 조절의 핵심 역할을 했습니다. 뇌 영상과 또 충동성 테스트를 한 그런 문헌을 조사하던 중 편도체가 굉장히 최근에 많이 과학자들이 언급을 하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동물을 통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굉장히 충동성이 그 편도체 D2형 특이적으로 조절되는 것을. 실험 결과 쥐의 충동적인 행동은 7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이런 원리를 활용하면 충동을 억제할 수 있는 약물 개발은 물론 중독이나 주의력 결핍과 같은 정신질환 치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혜리입니다. 화제의 뉴스를 골라 과학 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하는 과학 본색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양혜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지난주에 이 1세 미만 아이들이 필수로 접종해야 되는 결핵 예방주사죠. 네. BCG 예방접종 그 백신에서 비소가 검출된 것 때문에 한바탕 난리가 났잖아요. 네. 오늘은 이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네, 그 비소가 검출된 백신들 이번에 식약처가 모든 제품들을 다 회수하겠다라고 밝혔는데 네. 이번에 논란이 된 거는 경피용 BCG 백신이죠. 네. 일단 좀 이름부터가 생소해요. 예. 어떤 그쵸. 건가요? 네. 이 우선은 이 BCG 백신이라는 걸 먼저 좀 잠깐 설명을 드리면 결핵균에 의해서 생기는 질병, 그러니까 결핵을 예방하는 백신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이 생후 4주 안에 모든 신생아들은 국가에서 필수로 무료로 접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명 신생아 불주사라고 부르는 백신입니다. 예.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이 BCG 백신은 두 가지 방식으로 접종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피부에서 15도 각도로 주사바늘을 찔러서 백신을 주입하는 피내용이라는 방식이 있고요. 9개의 주사바늘
장치를 가진 주사 도구를 이용해서 도장을 찍듯이 눌러서 접종하는 경피용 방식,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 논란이 된 게 그럼 경피용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는 무료 접종을 해주는 백신은 피내용으로 주사를 놓는 방식인데 팔에 이렇게 볼록한 주사 형태, 우리가 불주사 자국이라고 부르는 흉터가 남고요. 경피용 백신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들어가요. 한 7, 8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지만 흉터가 남지 않기 때문에 최근에서 이제 아주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만 이 결핵 백신 접종자의 83%가 경피용 BCG 백신을 접종했다고 합니다. 83%면 정말 대부분 경피용으로 접종했다는 얘기인데 네. 사실 이번에 검출된 비소가 독성 물질인 건 알고 있었지만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가요? 네, 이 독성 물질 중에서도 대표적인 유독 물질이 비소인데 네. 비소가 이제 1급 발암 물질이기도 합니다. 예. 이 우리가 사극에서 비상이라는 독약을 뭐 들어보신 적이 있을 텐데 네. 네. 이 비상의 주요 주성분, 독성 물질이 바로 비소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비소 같은 경우에는 크게 무기비소랑 유기비소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체내에 축적이 되거나 다른 물질과 결합하게 되는 무기비소는 좀 위험하지만 유기비소라고 수일 내에 소변으로 배출되는 비소는 안전한 편에 속한다.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대부분의 중금속들이 자연계의 미량으로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뭐 물, 토양, 작물 등에서 비소가 똑같이 조금씩은 함유가 돼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농산물이나 해산물을 통해서 미량의 비소를 이미 섭취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현재 식품을 통해서 섭취하는 하루 최대 비소량이 허용량의 한 7% 수준이니까 좀 뭐 되게 적은 편이죠. 그렇군요. 네. 그러면 상당히 좀 안전하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이 비소가 백신에 들어있었던 것 그 자체가 문제잖아요. 네, 맞습니다. 비소가 어떻게 들어가게 된 건가요? 네, 이 경피용 BCG 백신이라는 이 자체가 실제로 백신의 그 원액이죠. 그러니까 네. 주성분이 되는 원액과 함께 식염수 용액 그리고 도장용 주사기 이렇게 세 가지가 한 세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비소가 검출된 거를 찾아보니까 백신 원액이 아니라 생리식염수에서 비소가 검출된 것으로 이제 알려졌는데요. 검출된 비소량을 살펴보시면 0.26ppm으로 주사액에 비소 함량치가 있는데 그게 네. 0.1ppm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기준치의 2.6배가 발견된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식약처 관계자는요. 생리식염수 용액을 유리병에 담는 과정, 그러니까 밀봉을 하는 과정에서 네. 유리병 속 비소가 생리식염수에 녹아들었다 이렇게 추정을 좀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백신 자체에 비소가 들었다는 게 아니라 용기에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좀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그 식약처가 의약품을 수입할 때는 원래 안전성 검사를 하잖아요. 네. 근데 왜 비소가 검출된 걸 뒤늦게 알게 된 건가요? 네, 이게 이제 식약처에서 백신을 이제 조사를 할 때, 안정성 검사를 할 때 원액, 예. 그러니까 진짜 백신의 역할을 하는 원액은 실제로 안정성 검사를 국내에서 따로 합니다. 하지만 완제품으로 들어오는 생리식염수의 경우에는 별도의 검사 없이 제약사가 제출한 이 시험 성적서를 대체를 한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검사를 안 해서 이제 몰랐던 거다 이건데요. 전문가들은 이 결국 백신 사용에 생리식염수가 함께 쓰이니까 식염수도 약의 일부로 보고 원액과 같이 엄격한 기준과 검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가장 궁금한 건 맞아도 신생아들이 좀 안전할까 이 부분입니다. 부모님들이 네.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 네.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물에서 녹아서 수일 내에 소변으로 배출되는 거기 때문에 네. 식약처에서는 안전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그 앞서 왜 주사에게 비소가 들어가 있는 함량 기준치가 뭐 기준치의 2.6배가 검출됐다 네. 이랬잖아요. 하지만 인체 안전 기준에는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인데요. 의약품 국제협력조화회의에 따르면요. 우리가 이 주사액 속에 비소의 1일 인체 최대 허용량이 1.5마이크로그램이라고 지정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검출된 비소의 양은 0.039마이크로그램으로 1일 허용량의 한 1/38 수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굉장히 적은 양이죠. 또 그리고 이 앞서 이 말씀드린 기준, 1일 허용량인 기준은 평생 동안 매일매일 접종했을 때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네. 이 BCG 백신은 우리가 평생 딱 한 번, 4주 전인 그 생후 4주 기간에 한 번밖에 안 맞으니까 기준치를 넘지 않는다. 그래서 안전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이렇게 설명을 해도 아이를 둔 부모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맞아요. 생각이 듭니다. 또 이게 필수 접종 백신인 만큼 이번에 문제가 된 경피용 백신 말고는 또 다른 백신은 없나요? 네, 아까 뭐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 종류, 그러니까 경피용과 피내용 두 가지로 맞을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금 경피용, 그러니까 주사 도장처럼 찍는 경피용 BCG 백신은 문제가 된 일본산 제품밖에 없어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현재 국내에서는 경피용 백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불주사 방식,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사를 찔러서 하는 피내형 BCG 백신만 맞을 수 있고요. 정부에서는 지금 내년 상반기까지 한 40만 명의 신생아들이 접종할 수 있는 재고가 이미 남아 있어서 어느 정도 이제 수급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네. 밝힌 상황입니다. 좀 부모님들이 불안할 수는 있겠지만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결핵 발생률이 가장 높은 국가로 꼽히잖아요. 네. 접종 자체를 피하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어떤 걸 준비하셨나요? 네. 혹시 지난주에 과학 분야 소식 중에 어떤 소식이 사람들한테 가장 관심을 끌었을 것 같은지 뭐 이거 오늘 어떠세요? 지난주 소식이요? 네. 네. 저는 뭐 폴더블 폰도 생각이 나고 네. 몇 가지 생각이 나는 것 네.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 이제 전 세계 IT 관계자들이나 IT를 좋아하시는 네. 분들에게 굉장히 이제 큰 인기를 끌었던 삼성의 폴더블 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네. 네. 그렇군요. 자, 이게 상상만 했던 기술이 현실되니까 좀 신기한 맞아요. 생각이 이게 펴서 보는, 들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뭐 세계 최초의 폴더블 폰 타이틀을 중국 업체가 가져갔다. 뭐 이런. 내용을 보도해드리기도 했는데 네, 그렇죠. 사실 근데 이게 반응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다고요? 네, 맞아요. 중국폰 자체, 중국의 로열이라는 업체가 지난 네. 10월 말이죠. 접는 스마트폰인 플렉스파이를 최초로 공개해서 세계 최초 폴더블폰의 타이틀을 가져갔습니다. 네. 이 제품은 실제로 판매할 수 있는 모델로 공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기대 이하의 디자인, 성능으로 아주 혹평을 받고 있는데요. 우선 자체 개발한 운영체제를 썼기 때문에 사용이 불편하다. 또 터치감이 현저히 떨어진다. 또 접었을 때 한쪽 면이 쭈글쭈글해지는 평가 등을 받고 있어서 네. 이제 그 굉장히 혹평을 받고 있고요. 이게 또 바깥쪽으로 접는 아웃폴딩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화면이 바깥쪽으로 노출이 되니까 내구성이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선택을 하기가 굉장히 사실상 어렵다. 이렇게 네.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중국 제품 플렉스파이 영상도 봤는데 네. 저는 삼성의 그 플렉스 폴더블폰 영상 찾아보니까 네. 신기하기는 한데 좀 너무 두껍고 투박하다는 인상도 받았거든요. 네, 그렇죠. 맞아요. 근데 반응은 좋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삼성전자가 공개한 이 폴더블폰 실제로 시제품까지는 아니고요. 네. 디스플레이 접히는 화면에다가 케이스 검정색 케이스를 씌운 형태로 이제 공개를 한 건데 외신과 전문가들의 반응이 굉장히 반대로 뜨거웠습니다. 그래요? 기술적으로 앞섰기 때문인데요. 네. 이 양복 주머니에서 꺼냈던 이 작은 스마트폰을 펼치자 이 7.3인치의 아주 넓은 화면이 나왔는데 이 펼친 화면을 살펴보니 접었던 거를 알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평평했던 것으로 우선 기술이 보였고요. 네. 접은 상태는 일반 스마트폰이랑 네. 뭐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저렇게 네. 펼치는 거죠? 접었던 그 줄이 아예 안 보이죠? 흔적이 안 보여요. 안으로 접히는 방식인 인폴딩 방식인데 이게 원래 더 높은 기술력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를 위해서 휘늠 터치 필름에다가 뭐 초방막 편광 필름 등 다섯 가지의 층으로 이제 이 디스플레이를 만들었고요. 네. 특히 층마다 특수 접착제를 발라서 이 하루에 한 100번씩 접었다 폈다 해도 5년 동안은 무리 없이 쓸 수 있을 만큼의 내구성을 구현해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말씀하시기로 7.3인치의 화면이라고 하셨는데 일반 스마트폰도 한 6.5인치까지도 나왔고 네. 또 더 큰 화면을 원하면 태블릿 PC를 들고 다녀도 될 텐데 네. 이렇게 굳이 폴더블폰을 개발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 폴더블폰의 기본 이 기술 우리가 접었다 폈다 하는 거요. 그 뭐 아니 대부분 이제 한 5년 전부터 많은 업체들이 원래 기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핸드폰이 안 나온 이유가 네. 사야 될 의미를 못 찾겠다였어요, 실제로. 하지만 이번에 삼성전자가 이 폴더블폰을 가지고 동영상, 메시지, 그다음에 검색 이걸 세 가지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장면을 공개를 했거든요. 예. 이걸 통해서 이제 폴더블폰을 쓰는 것이 굉장히 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게 된 거죠. 네. 그러면 시제품이 이번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그 진짜 제품 언제쯤 만날 수 있을까요? 삼성전자는 내년 상반기 안에 최소 100만 대를 출시하겠다고 했고요. 네. 예. 지금 굉장히 침체가 되어 있는 스마트폰 시장에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보니까 뭐 이런 아직 시제품이 나오지 않아서 네. 삼성이나 뭐 다른 제품이 좀 네. 나왔을 때 판단해 볼 수 네. 있을 것 같은데 그러게요. 개인적으로 이런 혁신이나 시도 변화 이런 것들은 좀 바람직하지 좋죠. 않나 그쵸? 그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 안녕. 저는 과학을 자랑하는 과학 덕후 곽덕이에요. 평소에 에스컬레이터 많이 이용하시죠? 그런데 종종 에스컬레이터가 고장이 나서 멈춰있는 에스컬레이터를 그냥 걸어갈 때가 많은데요. 이때 현기증이 나거나 걸음걸이가 어색하다는 느낌 받지 않으셨나요? 이런 현상은 뇌가 일으키는 착각 때문입니다. 우리 뇌는 에스컬레이터가 자동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인식해서 몸을 앞으로 기울이게 되는데요. 그래서 멈춘 에스컬레이터에서 평소보다 발걸음을 빨리 내딛게 되면서 균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멈춰있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이상한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뇌 착각으로 일어나는 신기한 현상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곽덕이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안녕. 해외 부실학술대회에 참가한 정부 출연 연구기관 연구자 251명 가운데 대다수가 경고 조치를 받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기정통부 연구윤리점검단은 지난 12년 동안 부실학회에 참가한 연구자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21개 출연연구소를 대상으로 1차 점검을 벌이고 이에 따른 조사 결과와 후속 조치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점검 결과를 보면 부실학회 참가자 251명 가운데 대다수인 217명은 경고 조치를 받았으며 30여 명은 견책이나 감봉 조치를 받았고 2명만이 정직이나 강등과 같은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연말까지 부실학회와 관련한 기관별 조사와 조치 결과를 지속해서 점검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능형 CCTV와 얼굴 인식 기술 등을 활용해 실종 아동이나 치매 환자의 신원을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추진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산업통상자원부, 경찰청과 공동으로 실종자 신원 확인을 위한 복합인지기술 개발 사업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실종자의 이동 경로를 예측해 위치를 추적하고 장기 실종자의 경우 나이를 변환해 현재 얼굴을 추정할 수 있는 기술 등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사업은 2022년까지 진행되고 사업비는 올해부터 5년 동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0억 원, 산업부와 경찰청이 각각 6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11월 수상자로 SK텔레콤 박성수 부장과 네오크레바 김재환 대표이사가 선정됐습니다. 박성수 부장은 주변 공간까지 볼 수 있는 360도 영상전화 등 5세대 이동통신 시대에 활용 가능한 미디어 기술을 개발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김재환 대표이사는 새로운 기능성 식품 소재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 해외 시장을 개척함으로써 우리나라 식품 소재 산업의 성장에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엔지니어상은 산업 현장의 기술 혁신을 장려하고 기술자를 우대하는 풍토를 만들기 위해 마련된 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YTN,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매달 수상자를 선정합니다. 한국연구재단이 세계적 수준의 연구 경쟁력을 갖춘 올해의 신진연구자 10명을 선정했습니다. 연구재단은 국내 만 39살 이하 젊은 연구자들의 연구 논문 피인용 실적 등을 분석해 자연과학 및 공학 분야 5명, 생명과학 분야 3명, 인문사회 분야 2명 등 총 10명의 연구자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선정된 연구자는 서재용 한양대 교수와 왕동한 중앙대 교수, 유창현 이화여대 교수 등입니다. 한국연구재단은 학술 연구 관련 세계 최대 출판사인 엘스비오와 함께 젊은 연구자를 조기에 발굴하고 이들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 두 번째로 신진 연구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축도 사람처럼 질병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는 우선 소를 대상으로 가축 질병 치료 보험 제도를 실시한 뒤 다른 가축으로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천상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우는 돼지나 달과는 달리 질병에 강한 가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송아지의 경우 설사나 결핵이, 닭 큰 소는 호흡기나 대사성 질환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치료 비용도 만만치 않아 수의사 출장 비용을 포함해 근당 10만 원 정도를 지출해야 합니다. 가축 치료 비용을 줄이고 농가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가축 질병 치료 보험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소와 유구, 젖소를 대상으로 한 보험은 충북 청주와 전남 함평에서 먼저 실시됩니다. 보험료는 송아지와 유구, 젖소 한 마리당 2만 원부터 23만 원까지 책정됐으며 농가와 정부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보험 서비스가 개시되면 계약된 진료 수의사들이 정기적으로 축산 농가를 방문해 사육 중인 가축에 대해 질병 진단과 진료, 예방 접종 등을 실시하게 됩니다. 가입하면 법정 전염병을 제외한 모든 질병이 보장되며 법정 전염병이라도 확진까지 발생한 비용 역시 보장됩니다. 보험 서비스가 확대되면 축산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여 농가의 소득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가축 질병 보험 시범 사업은 올해부터 2024년까지 실시되며 정부는 이 기간에 164억 원의 보험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시범 사업의 효과를 분석한 뒤
대상 가축과 보장 질병, 시행 지역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YTN 천상유입니다. 흉악 범죄가 갈수록 지능화되고 정교화되고 있는데요. 국가 디지털 포렌식 센터는 정확한 감정과 분석으로 국민의 인권 보장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특히 진술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심리 분석을 수사에 동원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오늘 사이언스 CSI에서는 심리 분석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국가 디지털 포렌식 센터 방철 심리 분석 실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저는 심리 분석이라는 말을 들으면 거짓말 탐지기가 가장 먼저 그렇죠. 떠오르거든요. 네. 아마 모르는 분들이 없을 텐데요. 어떤 방법으로 거짓말을 판단하나요? 예, 저희 검찰에는 1978년도에 최초로 거짓말 탐지기가 도입됐는데요. 네. 현재는 그 이름이 바뀌어서 심리생리검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 심리생리검사로 이름이 바뀌었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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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드라마 라이 투 미의 실존 인물로 알려져 있는 미국의 심리학자 폴 에크만은 거짓말을 할 때 세 가지의 정서 변화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발각에 대한 두려움, 죄책감, 속이는 즐거움인데요. 이렇게 심리 상태, 정서 상태가 변하면 그에 따라 생리적인 반응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거짓말을 할 때 우리가 심장이 벌렁벌렁 뛰기도 네. 하고 맞아요. 또 심지어는 식은땀을 흘리기도 하잖아요. 네. 그게 바로 이런 심리 상태의 변화 때문에 나타나는 생리적인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흡, 혈압, 맥박, 땀의 분비량과 같은 그런 자율신경계 변화를 측정해서 거짓말을 했는지 여부를 추론하는 그런 기법입니다. 네. 그래서 현재 대검을 포함한 전국에 검찰청이 약 한 40명의 분석관들이 활동하고 있고 또 연간 한 6천여 건 정도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자, 그럼 그동안 이런 심리생리검사, 거짓말 네. 탐지기가 아닌 심리생리검사를 통해서 많은 강력범죄를 해결하셨을 것 같은데 네. 대표적으로 어떤 사건들이 있었나요? 네. 네, 지금까지 잘 알려진 사건으로는 이 길 가던 여성을 납치하고 강간살인했던 오원춘 사건, 아, 예. 네, 그리고 그걸 비롯해서 이제 상주 농약사이다 사건이라든지 어금니 아빠로 잘 알려진 이영학 사건 등이 있습니다. 아, 네. 정말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그런 강력범죄 예, 사건들의 국민적 공분을 예, 많이 샀던 그곳에 바로 심리 생리 검사가 들어가고 있는 네, 건데 그렇습니다. 그 정확도는 어느 정도 되나요? 네, 심리 생리 검사의 정확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통 실험 연구와 현장 연구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는데요. 이 실험 연구는 연구에 참가하는 이 피험자들을 한 40명 정도를 모집을 해서 네. 20명은 강의실에 들어가서 빨간색 지갑을 훔치게 하고요. 20명은 강의실에 들어가서 물만 먹고 나오게 합니다. 안 훔치고요. 예. 네. 그리고 이제 검사관은 블라인드 상태에서 누가 절도범인지를 검사를 통해서 예. 맞추는 그런 형식입니다. 네. 예전에 이제 대학생들을 상대로 대검찰청 분석관들이 100% 정확하게 가려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100%의 정확도요? 네, 그래서 이 실험 연구가 그렇고요. 네. 또 이제 최근에는 실무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한 현장 연구가 있는데요. 이제 약 4년 동안 검찰이 시행했던 심리생리검사 만여 건 중에 이 피의자가 자백한 사건, 즉 이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진 사건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런 300건을 가지고 저희 심리생리검사 결과와 이제 비교를 해봤더니 예. 약 한 96% 정도 정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검찰에서 실시하는 심리생리검사는 96% 내외의 정확성을 가지고 있다. 뭐 그 정도로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96%면 정말 정확도가 높은 그러게요. 건데 그런데 이 심리생리검사가 증거능력은 없다고 들었습니다. 맞는 건가요? 심리생리검사가 증거능력이 없다는 것은 예. 이 일반인들의 상식처럼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네. 대법원은 1979년부터 심리생리검사의 증거능력에 대해서 일관되게 부정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잖아요. 네. 하지만 그 판결이 나온 지가 벌써 한 40년이 지났고요. 그동안 저희 분야에 눈부신 기술의 발전이 있어 왔고 또 수많은 연구가 진행됐거든요. 그 과정에서 검사 결과의 신뢰성, 타당성도 매우 높은 수준으로 향상됐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하급심법원에서는 심리생리검사를 유죄 인정 증거로 채택하는 사례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는 이제 법관의 심증 형성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고요. 또 형사 절차에서 아주 중요한 증거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앞으로 차차 이 증거로 인정되는 그런 비율도 좀 늘어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게 되는데요. 네. 이 심리생리검사 언뜻 들었을 때는 뇌파검사랑 좀 비슷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네. 들어요. 네. 둘이 좀 차이가 있나요? 네, 좀 비슷하지만 차이가 좀 있는데요. 네.
이 심리생리검사는 호흡이나 혈압, 맥박, 땀과 같은 자율신경계 반응을 보는 데 반해서 뇌파분석은 뇌, 즉 중추신경계의 반응을 보는 기법입니다. 네. 그리고 이 심리생리검사는 진술의 진위 여부, 즉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지만 이 뇌파분석은 피검사자의 머릿속에 특정한 정보가 있는지 여부를 알아내는 인지적인 검사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뇌파 분석은 범인만이 알 수 있는 범행 도구라든지 사체 유기 장소 이런 거 파악할 때 이제 주로 유용하게 사용되는 기법이거든요. 그런 걸 뇌파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럼요. 네. 보통 이제 만약에 네. 범인이 칼로 사람을 죽였다고 했을 때 네. 칼, 낫, 도끼, 가위, 망치 이런 흉기 사진을 예, 1초에 한 번씩 착착착 보여줍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피검사자의 뇌파를 찍게 되면 만약에 피검사자가 범인이라고 한다면 네. 칼을 보여줬을 때 아주 드라마틱한 극적인 반응들이 나타나게 되죠. 이렇게 이런 뇌파 반응을 보고 범인인지 아닌지를 가려내는 그런 기법입니다. 그럼 이 뇌파 검사를 통해서 또 범인을 가려낸 사례도 있을까요? 예, 예전에 이제 자신의 어린 아이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병원도 데려가지 않아서 결국에 이제 방치해서 숨지게 했던 사건이 있는데요. 예. 뿐만 아니라 이제 망치와 칼을 이용해서 네. 사체를 훼손하고 바다에 유기를 했어요. 아이고. 피해자는 이 사체를 훼손한 것에 대해서 강력히 이제 부인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피의자에게 다양한 종류의 망치를 보여주면서 뇌파를 측정을 했는데 범행에 사용된 것과 같은 동일한 망치에서 아주 유의미한 뇌파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네. 그간 줄곧 이제 범행을 부인하던 피의자는 공판 과정에서 범행 일체를 자백했고요. 그 외에도 이제 특히 강력 사건에서 뇌파 분석이 아주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네, 자 앞서 살펴본 심리생리검사나 이런 뇌파 분석으로는 범죄에 대한 정보를 좀 추론해낼 수 있다면 이 범인의 특성, 성격과 같은 부분을 추론해낼 수 있는 그런 심리분석 기법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임상심리평가가 그렇다고요? 네. 어떤 건가요? 보통 네. 이제 공격성이나 반사회성, 사이코패스 이런 거 이제 확인하는 기법인데요. 네. 공격성이나 반사회성 같은 특징은 여러 가지 임상평가 결과를 종합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예. 이제 보통 자기보고식 검사에서 해당되는 항목에서 규준 점수가 넘게 되면 임상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게 되는데 특히 이제 사이코패스는 반사회적 성격 장애에서도 가장 극단에 해당되는 범주이기 때문에 그 판단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사이코패스의 평정척도라고 하는 이제 체크리스트죠. PCR을 이용해서 이 사이코패스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각 검사를 단독적으로만 해석하지는 않고요. 피해자가 과거 동종 전과가 있는지 혹은 재범 위험성이 높은지 네. 이런 것을 함께 판단해서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런 임상 심리평가를 통해서 범죄자들의 어떤 특성들이 밝혀진 것도 있나요? 예, 대표적인 사건으로는 이제 2017년도에 어금니 아빠로 잘 알려진 예. 이영학 사건이라든지 네.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 용인 일가족 살인 사건이 있습니다. 이영학은 지적 장애를 주장했지만 지적 장애가 아니라고 이제 판단이 됐고요. 예. 이제 가학성 그리고 변태 성욕 장애가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의 피해자 역시 아주 잔혹함을 추구하는 사이코패스 성향이 높은 것으로 판단이 됐고요. 용인 일가족 살인 사건에서는 피의자가 반사회적 성격장애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습니다. 네. 그 외에도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임상심리평가가 그 결과가 유죄 인정 증거로 채택되는 사례들도 다수 있었습니다. 저희 대검찰청에서는 그래서 이제 통합심리분석이라고 해서 심리생리검사, 뇌파분석, 행동분석, 임상심리평가 같은 여러 가지 심리분석 기법을 네. 하나로 통합해서 신뢰성이 높은 분석 결과를 도출하게 되는데요. 이 대상자의 심리상태에 대한 다차원적인 정보를 수사팀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네. 범인을 가려내는데 이렇게 디테일하고 정말 정확한 방법들이 조금씩 도입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앞으로 검찰의 그 심리생리검사가 더 큰 역할을 하길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국가 디지털 포렌식 센터 당철 심리분석 실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과학 분석 시간에는 폴더블 폰에 대해서 전해드렸죠. 스마트폰 시장은 10여 년 전 아이폰 출시 이후에 혁신적인 도약을 이뤄냈는데요. 터치스크린 형태의 스마트폰이 휴대폰 시장을 점령하고 생활에 대대적인 변화를 끼쳤습니다. 네, 이 삼성전자의 폴더블폰이 프리미엄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한다면 아이폰 출시 이후 10년 만에 이뤄지는 모바일 혁신일 텐데요. 접으면 스마트폰, 펼치면 태블릿이라는 이런 새로운 융합의 시작으로 모바일 디스플레이의 새로운 미래가 될지 기대해보겠습니다. 네, 사이언스투데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